2007년생 올해 16살 세상 무서울 게 없다는 중사 계약 나와 첫 게스트 장동화 반가워 최연서 와 동원이가 가지고 있는 일단 최연서 타이틀 스스로 우리 계약 나와 시청자분들 촬영해 주세요.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제 최연소로 단독 게스트 단독 콘서트를 그 어마어마한 그 세종문화회관 단독 콘서트를 최연소로 하게 됐고 또 최연소로 또 길을 가지고 있는 최연소 그 사랑 최연소 인물로 인물 인간 인간으로 네. 하동의 이제 정동원 길이라고 정동원 길이 네, 제 이름으로 된 길이 있거든요. 세상에 그것도 또 최연소로 제가 하게 됐어요. 네. 또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초동 최연소 10만 장을 돌파해가지고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네. 12만 장 그 네. 10만 장을 돌파한 네네 맞아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월드 W.O. 월드 세계 최연소 길을 가진 인물로 기네스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동의 정동원 길인데 길이가 무려 75km. 네, 맞아요. Exactly? 네. 야! 가족 대대로 네. 진짜 자랑거리고. 그죠. 저도 그래서 이게 진짜 대단한 스펙이에요, 이게. 네. 세종문화회관 개가 44주년 1회 단독 콘서트 개최 최연소 아티스트. 누구? 정동원. 남자! 그 최연소 타이틀을 달고 있을 때 네. 아, 내가 그냥 그 왕이 된 기분일까? 어떤 기분일까? 하동 갔을 때, 고향에 내려갔을 때는 그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뭔가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고 좀 왕이 된 느낌으로 뭔가 내 길만, 나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게 있어요. 그게 딱 길이 예뻐? 코스모스 길 이렇게 쫙 있고 코스모스 네. 피어있는 정든 고향 웬만하면 다 받아주네. 아니 그러니까 굳이 금은동을 뽑는다면 44주년 개관 이래 아 근데 이게 1등으로 그 세종문화회관을 뽑으면 이제 길을 연장을 안 해줄 것 같고 영구적인 게 아니야.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맨젠가. 지금 제가 알기로 한 4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자리가 왔어요. 5년 단위랍니다. 아 5년. 5년. 4, 5년. 네 맞아요. 5년이라도 좀 되게 좋았어요. 딱 정동원 길이니까. 그렇지. 네 저의 소유. 아 소유는 아니지만. 대세는 아니지만. 아 마음속으로는 이거 소유라고 생각했구나. 하고 싶어 했죠. 아, 75kg 이거를 개인 소유. 아, 와, 이거 엄청나네. 네. 금 운동을 하면 금은 금은 세종문화회관이 되겠습니다. 우와. 네. 오? 아 다시 얘기합니다. 자, 길 얼마 다시, 남았다 이제. 다시 한번 물어봐 주세요. 다시 한 번. 자 금은동은 금은 아니야. 금은동 금은동은 한 번만 편집. 아 다시 해. 딱 한 번만. 아니 뭐 이거야. 딱 한 번. 왜냐면 아니, 잠시만 그럼 일단 개인기 하나 해가지고 건절금 주면. 시아준수형 성대모사. 성대모사 시아준수. 준수. 자 스탠바이. 자 시아준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아준수입니다. 네네 이 경남아 나오게 됐는데요 기회를 한 번 더 받기 위해서 노래 살짝 불러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사랑을 죽을 만큼 한 적이 있나요? 단 한 번만 제발 기회 줘요. 통과. 아니 와. 이거 그냥 재미삼아 한 건데 야, 이렇게 최선을 다할 줄 몰랐어. 아 진짜 안 주실까 봐 기회를. 자 그렇다면 금은동으로 나눈다면 일단 동메달. 동메달. 초동 대단한 거거든요. 지금 팬들의 네. 사랑이 12만 명이 12만 명. 자 동메달. 동메달은 세종문화회관. 그럼 그러니까 지금.
괜찮겠어? 안녕히 계세요, 세종문회가. 잠깐. 예, 예. 기회 한 번만 더 주세요. 아, 그냥. 아, 이번에 또 공연을 해요. 어? 또 해요. 또 하는데 세종문화회관은 그냥 이미 정을 떼기 시작한 거야. 그냥 와. 공연장이 좀 좁았어. 그게 아니라. 자, 다시 한번 물을 마라. 근데 초동이라고 얘기하면 또 팬들의 사랑은 이제 끝 잃어버리지. 그럼 제가 아, 어떻게 개인기 해야 돼. 말하면 그냥 넘어간다. 어, 박효신 선배님. 어, 좋은 사람. 살짝 좋은 사람. 네. 효진 씨 여러분들에게 예, 멜로디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생을 사랑했을 자, 세종문화회가 3등! 아, 세종문화회가 공연 앞두고 있는데 세종문화회가 조금 분발하세요. 그렇다고 또 길 연장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세종문화회관이 우리 선배님들의 혼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선배님들과 연결돼 있는 세종문화회관이지만 네. 정동원 길보다는 좋지 않다. 정동원 길보다는 좋지 않다. 됐어. 개인기. 아니 이걸 통과. 자, 그럼 이제 금메달과 은메달만 남겨두겠습니다. 천둥 10만장 벌써 정동원 씨 벌써 천둥 10만장 천장 3주장 금메달 1주장 금메달 선택하세요. 금메달은 정동원 씨. 다 좋지만 금은 동으로 나누자면 그건 거죠. 금메달 정동원께 축하드립니다. 아, 예. 앞으로 5년 연장 확정. 예. 계약 나와. 아우, 목도 아프네. 물 좀 마시고. 그 뭐야 그거는? 아, 커피. 아? 아이스 아메리카. 아? 이제 사내가 되고 나서 이거 좀 먹게 되네. 야, 남자! 네. 응설적 사례 잘 공부하네. 공부해줘. 사내라는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어, 사내가 노래 제목이 아니라 앨범명이에요. 앨범 타이틀? 네, 앨범명이. 네. 이제 전전 앨범부터도 앨범 컨셉이 이 소년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런 게 계속 이렇게 성장 과정으로 앨범을 담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남자다운 거를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런 옷도 입고 이런 것도 하고 좀 분위기를 많이 잡았어요. 이번 앨범 멋있는 거 하고 싶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 동훈이한테 이런 질문 어떨까? 최연소 타이틀 후배에게 물려줄 마음이 아직은 있다 아니면 없다? 아, 요거는 근데 이게 바로 결정할 수 있어요. 있다. 후배에게 넘겨줄 마음이 있다. 바로 있다. 네. 근데도 사람인지라 네. 나보다 더 예를 들면 뭐 그 나이도 어리고 네. 또 뒤에 데뷔를 했는데 나이 못해 최연소 타이틀 기록을 다 갈아 엎으면 어떡하지? 뭐 위기의식 같은 거는 있을 수는 있잖아. 아, 그쵸. 조금 있었죠. 조금 있었는데 금운동으로 정해진 요거를 다 깨야 저를 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 그러면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후배들도 이거 금운동을 다 뛰어넘어야. 다 넘어야 되는 거니까. 아니, 이거 다 뛰어넘으려면 한참 걸린다. 네, 아직 그래도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딱 정동원끼를 이렇게 하동이 정해졌는데 5년이면 이제 만약에 5년 마지막 날 딱 갔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뀌어 있어. 그것도 후배 이름으로. 축하해줄 것 같아? 야, 대단하다. 아니요. 아니, 그래도 5년 동안 했는데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렇지, 그거는 네.